절대 악인이라 불리며 안방 시청자들을 장악했던 배우 한상진 씨가 SBS 새 주말 드라마 미녀의 탄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악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솔직한 입담을 보여주었던 한상진 씨,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출연작마다 최고의 시청률로 안방극장을 장악했던 배우 한상진이 이번에는 좀더또 다른 악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BS 새 주말 드라마 미녀의 탄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혁 역을 맡은 한상진입니다. 한상진은 극중 위너그룹의 전력기획실장으로 위험한 내기와 도전을 즐기며 잔인한 면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외모로 봤을 때 크게 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감독님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악한 연기 했을 때더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캐스팅했다고 하셔서 그는 같은 작품에 출연하는 한예슬에게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예슬 씨가 자꾸 3년 전, 막 3년 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하는 저희들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증을 서서라도 한예슬 씨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몇 번은 감독님한테 있고 또한 한상진은 한예슬을 비롯해 미녀의 탄생 팀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출연해 배우들과의 화합을 뽐냈는데요. 이 친구들이랑은 다른 예능을 찍고 왔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 다들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베테랑 배우답게 시청률을 예상하는 질문에도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시청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작품을 했느냐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 결과물은 분명히 좋게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한상진. 모델 출신인 그는 2000년도 SBS 톱탤런트 선발 대회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 데뷔했는데요. 드라마 하얀 거탑, 뿌리 깊은 나무, 마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데뷔 이래 줄곧 착한 역할만 맡았던 한상진은 드라마 출생의 비밀에서 절대 악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지난 6월 종영한 빅맨에서는 극악무도한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외모에서 풍기는 부드러움과 그 이면의 악랄함까지 야누스적인 연기혼에 지닌 배우 한상진. 스스로 연기의 틀을 깬 그가 미녀의 탄생에선 어떤 배우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